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안에 따라서 원자력 혹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겼는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 계획안을 보면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늘리겠다고 했죠? 네, 산업부는 오늘 오전 삼성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 소비 원 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하고 소비 효율을 38%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려는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정부의 탈원전, 친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인데요. 정부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연간 보급 수준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2040년이면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지 또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수소의 역할은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효율 연계 산업의 신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가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 이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